안녕하세요. 장래문화 큐 SN라이프 신소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는 상황이 오면 경험이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분들 많으셨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례식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3일장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입니다. 1일차는 보통 3일장의 장례식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잠깐 전화가 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후불제 상조 SN라이프입니다. 방금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네, 혹시 지금 고인이 운명하신 장소가 어디시죠? 아, 네네. 네, 저희 전문 장례 지도사님이 지금 바로 연락드리고 또 모든 장례 절차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렇게 SN라이프에서는 모든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시면 고인을 추모하는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위한 접객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SN라이프가 빈소와 접객실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화장장이나 납골당 예약, 상복 준비와 음식 준비, 그리고 부고 문자 발송을 완료한 후에는요, 집안의 종교에 맞게 종교 예식까지 마치시면 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1일차는 조문을 받기 위한 빈소와 접객실 준비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2일차입니다. 2일차는 염습 절차와 정식 조문을 받는 날입니다.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염습 절차는 보통 점심 전 후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전문 지도사님이 정성스럽게 꽃과 장식을 해주시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옛날 꽃 장식이 아닙니다. 최대한 예쁘고 아름다운 궁중대렴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해드리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습 절차 후에는 종교별 예식이 진행되는데요. 유교나 불교인 경우에는 성복제를,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식을 진행합니다. 예식이 끝나게 되면 다시 조문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3일장 장례식에서는 대부분의 조문객이 2일차 저녁부터 밤 사이에 방문하는데요. 2일차의 모든 조문을 마치면 밤늦게 부의함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꼭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의함을 정리하실 때에는 이름과 금액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3일차입니다. 장례식 3일차는 다시 한번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떠나보낸다는 슬픔으로 애통해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3일차는 발인을 나가는 날입니다. 발인은 보통 오전이나 이른 새벽에 진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인에 참석하고 싶으시면 꼭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인 전에는 간단한 종교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나면 버스나 리무진에 고인의 관을 모시고 화장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저희 SN라이프 장의버스는 45인승을 36인승으로 더 넓고 편하게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이 더 편하고 안락하게 느끼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스나 리무진에 고인을 모시고 장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모시고 납골당이나 수목장, 장지로 이동해서 유골을 안치하게 되면 3일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문객이 다소 줄어들면서 간소화한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무빈소 장례가 인기죠. 저희 SN라이프에서도 무빈소 장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 상품을 원하시면 저희 SN라이프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장례식 3일장 절차의 변화는 상조 서비스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SN라이프는 가입 절차 없이도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품질 좋은 상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24시간 실시간 상담도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24시간 내내 정성껏 도와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불제 상조 SN라이프 장례문화 Q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